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감사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감사. 절망 중에 감사.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감사는 절망을 뛰어넘게 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절망에 처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냐고 저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랑이 배를 뒤덮어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림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는 컴컴하고 악취가 나고 자기를 소화시키려고 막 위가 누르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 앞에서 절망과 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절망의 뱃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에 중병이 들려서 그 병을 언제 치료받을지 모르고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주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지 않아 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해봐라.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모든 게 다 안 되고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 그때야 주님 절 용서해 주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은 새벽기도의 전통입니다. 한국의 6만 교회가 지금도 새벽 4시 반, 5시, 5시 반이 되면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잠자는 한국을 깨운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요즘 약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는 혼란하고 남북관계는 점점 더 파고로 치닫고 못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서 지금 20대, 30대 죽음의 원인 제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후에 죽음의 원인은 암인데 병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도 보이지 않은 이 절망의 이 밤에 우리가 갇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을 깨워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을 보이신 기도입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때 한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지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성전을 향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절망 중에 그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물고기에서 있지만은 난 다시금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든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입니다. 만군의 야외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외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외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주벌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 65년 역사의 그 한 중심에 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대두동 천막교회에서 다섯 명으로 출발한 이 교회가 서대문으로 와서 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여의도로 와서 70만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왔습니다. 저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모에게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흩어져 한국 모든 교회 속에 들어가 모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죽은 예배가 되면 교회 부흥은 멈춰버리고 교회는 쇠퇴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예배의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옆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물려주시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거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처음 여의도에 이사 와서 이 대성전에 들어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섰다가 문이 열리면 쏟아져 나오고 뛰어들어가고 앞자리를 하고 정신없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저렇게 열심히 밀고 땡기고 하진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편해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모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일찍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모든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고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기본이 감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땡큐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를 우리는 늘 듣게 됩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먼저 땡큐합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서도 내가 땡큐합니다. 물건을 사주니까 가게 주인이 땡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땡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지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일부를 이불을 주면 갓블레스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국민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지들도 자기에게 동양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부정적인 데 익숙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싸우는 이 같은 잘못된 무릎 세상적인 문화가 떠나가버리고 감사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아서 모든 사람이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변화되어 위대한 대응을 건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천 세브란스 병원 심장 병동에 가면 이름이 없는 어느 누가 진 무명의 씨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분이 이 구구절절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도구로 받아보고 바라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변하는 환경을, 변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 듣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가서는 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권력자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여러분, 열을 붉은 것이 없고 심령하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김인강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계신데 충남 논산군 연무 마전이라고 하는 한 농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만 소아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걷지 못해 땅위를 기어다니는 이 아이를 보고 얘는 나중에 커서 거지밖에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혀를 참히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른 새벽 일찍부터 과수원에 일하러 나가고 형과 누나들은 다 학교를 가고 본인 혼자 그 방에 덩그러미 컴컴한 방에 누워서 홀로 외롭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독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 아들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보고 9살이 되었을 때 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얻고 갔는데 걷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학교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힘든 노동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어때 저렇게 쓰를 몸으로 놈이 태어났어. 지금 갖다 버려. 당장 땅에 퍼묻어 버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린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형과 누나들이 공부하는 것을 등 뒤로 넘어보다가 이제 내가 얘가 이 집에서 있다간 평생 기어다니는 신세로 거짓과 밖에 될 수 없겠다.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살에 재활원을 들어갔습니다. 재활원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평생 내가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로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재활훈련해서 목발을 짚고 갈 수 있게 해야 되겠, 짚고라도 걸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니 걷는 훈련에서 목발을 짚고 다니겠다. 그래서 거기는 재활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발을 짚고 걸어야 되겠으니 나를 걷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힘센 치료사를 둘이 와서 이 굽어진 다리를 막 잡아 피는데 10년 동안 늘 기억 안 나는데 굽어진 다리를 막 잡으니까 누두둑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아픈지 2년 동안 그 두 치료사가 막 힘껏 다녀가지고 목발을 짚고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전중학교를 졸업하고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책을 보고 영화방송 AFKN을 늘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업을 늦게 마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발 짚고 가방은 한쪽에 메고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선배 누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 운명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 그는 속으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선배 누나의 설득을 그가 결국은 못 이겨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에 활동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계속 붙여서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기 전에 먼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자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곳으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때때로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을 듣는데 그가 막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가서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한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할 때 로마서 9장 2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또 폐수술을 받고 한 해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상에 누워서 그가 육신을 의지하냐고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경 읽는 법,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법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졸업한 그는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명문 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귀국해서 카이스트 대학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교수를 거쳐서 현재 고등과학원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할렐루야! 미약했던 자신을 들어서 창대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한평생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42여 년 동안 수학계에 난제했던 서스틴 가설을 처음으로 해결해서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 양발에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어하며 오래 서 있게 오래서 이동하기가 불편하지만 그로 인해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다.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